4강행 티켓 마지막 한 자리를 향한 배선수대 11명 살펴보겠습니다. 허문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안유진 골키퍼 이선빈, 박재하, 송나경, 이현정, 김지훈, 이시옷, 정유진, 배예빈, 김신지, 전유경 선수가 출전하게 이어서 화천 정산고 라인업 살펴보시죠. 김태희 감독의 선택입니다. 신예령 골키퍼 김가인, 김지민, 임현선, 문효은, 오지연, 이나영, 이현우, 김예남, 손은지, 이하늘 선수까지 출격하게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천 정산고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합니다. 화면 왼편 파란색 유니폼의 화천 정산고, 화면 오른편 빨간색 유니폼의 포항 여전고가 위치합니다. 정산고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역습을 또 노려봐야겠고요. 찍어 차줍니다. 박세현 로빙슛 들어갑니다. 전반 3분 만에 터지게 된 포항 여전고의 선제골, 정유진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포항여전고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가운데 쪽에서의 툭 밀어주는 패스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정유진 선수가 그대로 툭 찍어 찼습니다. 시작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포항 여전고였는데요.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해줍니다. 자,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침투 패스 오른쪽 열립니다. 키퍼 맞고 나갑니다. 신예령 골키퍼의 좋은 선방. 추가골 기회를 잡았던 포항 여전고. 아, 이번에도 절묘한 침투. 다시 한번 정유진 선수였는데요. 이번엔 신예령 골키퍼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송나경 선수도 제공권이 좋고요. 이번엔 길게 갑니다. 뒤편으로 골! 포항여전고가 리드를 늘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박지하 선수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포항여전고의 세트플레이 집중력이었습니다. 김신지의 크로스 이번엔 길게 가면서 네, 뚝 떨어졌던 헤더 박재하 선수였습니다. 네, 박재하 선수의 제공권을 언급하자마자 곧바로 보여주네요. 넘어져 있는 상황.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화천정산구 역습놀입니다. 자, 가운데로 찔러줍니다. 가운데 있어요. 안유진의 선방 세컨볼 걸어냅니다. 아이브를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자, 전유경 가운데 쪽으로 내줬습니다. 침착하게 원투 패스 슈팅 옆 그물. 이번엔 배예빈 선수가 노려봤습니다. 포항여전고의 막강한 공격 원투 펀치 터질 뻔했습니다. 주고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죠. 배예빈 선수가 그물을 잡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빠른 역습 나올 수 있을지. 곧바로 원터치 패스 공간을 봤습니다. 어허! 선수들끼리 넘어졌습니다. 안유진 골키퍼가 자 크게 부딪혔는데요. 안유진 키퍼 그리고 손은지 선수가 함께 공을 향해서 뛰어들다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 공간 패스 날카로웠는데요. 빠르게 나왔고 아하, 손은지 선수의 발과 안유진 골키퍼의 몸쪽이 크게 부딪히면서 짧은 패스 그리고 앞쪽까지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1-1 막힙니다. 세컨볼 어디로. 자, 우선 이나영 선수가 잡아서 걷어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포항여전고 내줍니다. 수비수 뒷발에 맞습니다. 네, 제대로 걷어내줘야겠죠. 신예령 골키퍼의 멋진 선방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패스워크
다시 정유진에게 기회가 왔고요. 아하! 팔로 정확하게 선방해 냈습니다. 이현정 자 흘려주는 플레이 이선빈이 툭 찍어 찹니다. 1대1 이번에는 넣습니다. 정유진 선수 3대0을 만듭니다. 본인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이번 대회에서는 세 번째 골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 다시 한번 소중한 득점으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포항여전고 이선빈의 돌면서 주는 이 로빙 패스 그리고 깔끔했던 한 번의 로빙 슛까지 포항여전고의 선제골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 정유진 선수 두 번째와 세 번째 1대1은 막혔지만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포항여전고와 화천정산고의 결승행 티켓을 향한 4강 마지막 경기. 전반전은 포항여전고가 3대0이라는 스코어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정유진 선수의 두 골 그리고 박재하 선수의 한 골이 나오게 되면서 포항여전고가 후반전은 포항여전고의 선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포항여전고 오른쪽이 화천 정산고입니다. 아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드리블로 계속해서 속이면서 오른발 골! 정유진의 해트트릭! 본인마저 입을 틀어 막으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덩실덩실 신이 많이 난 정유진 선수 오늘은 말 그대로 정유진의 날입니다. 아 좋은 돌파로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었고 정확한 임팩트 그대로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정유진의 해트트릭 아 본인이 골을 놓고 본인이 입을 틀어막으면 어떡하나요. 그만큼 자기 플레이에 감탄을 했습니다. 아 화천정산고 곧바로 역습 오른발 뚫습니다. 손은지 선수의 만회골 화천정산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화천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많은 관중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득점이 터지자마자 환호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상대가 방심할 수 있는 틈을 타서 아 이번에도 간결했어요. 손은지 이번엔 지체 없었습니다. 포항여전고의 아이브 안유진 골키퍼가 전반전에는 멋진 선방 보여줬지만 아 이 공은 손은지 선수가 정말 잘 찼네요. 2009년에 본인들의 역사상 첫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자, 잘 끊어냈습니다. 침투 패스 1대1 상황 1대1 상황 이번에도 안유진 키퍼 빨랐습니다. 그 이전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화천정산고의 전매특허 역습이 나왔습니다. 이 공을 뺏어내면서 오지원 선수가 보기도 잘 봤는데요. 내줄 때 예 살짝 앞서 있었다는 판정. 이쪽 투입이 됐는데 또 그 선수들 역시 톡톡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역습 상황 왼발 손은지 선수 멀티골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경기 역습의 선봉장 아 손은지 선수가 타이밍 정말 빠르게 때렸거든요. 주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또 4강까지 올라섰거든요. 자 왼쪽을 크게 봅니다. 왼쪽 오지현 선수 버티고 있어요. 가운데 직접 곧바로 오! 선방 엄청납니다. 이나영 선수의 벼락같은 슈팅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데요. 자 우선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아 너무 잘 차고 너무 잘 막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리플레이 장면으로 다시 보고 싶은데요.
이나영 선수의 슈팅을 안유진 골키퍼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포항여전고는 다시 한번 추가골을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주고받는 과정 정유진 선수가 받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현 잘 받았고, 아, 이 다이렉트 왼발 슛 팔을 벌었습니다. 오지현 주고 받습니다. 2대1 패스 연결됐어요. 한번 접어놓고, 자, 때리지는 않습니다. 뒤로 손은지 먼 거리 슛 이번에도 쳐냈습니다. 두 번째 득점을 노려봤던 손은지. 먼 거리지만 화천정산고는 공간만 나오면 때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슈팅들이 코너킥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버가 좋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임지원 선수. 그리고 추가 시간 없이 양팀의 80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포항여전과 화천정산고의 결승을 향한 축의 연맹전 4강 승부. 결승에 진출하는 팀은 경북 포항여전고였습니다.